자,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저 밑에 고기 좀 봐라. 도깨비가 오늘 정선 지역을 정선골 탐방 이런 어떤 생각으로 정선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나왔는데요. 정선에 오늘 전국 재래 시장 페스티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것도 취재하고 겸사겸사해서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정선골에 이러한 비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도깨비가 여기는 지금 도로가 미개통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구간이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도깨비가 오늘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얼마 안 지나서 제대로 여러분 이게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도깨비가 걸핏하면은 천하제일경이네 어쩌냐 이러면서 댕기는데요. 자,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지역은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올려도 틀린 말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 자, 저 끝에 지금 저 소나무가 보이는 곳에 도로 공사가 일단 중단이 되어 있는데요. 저 부분이 공사가 마무리되면은 정선 선평역이 있는 데서 좌회전 해가지고 정선 읍내로 가시지 말고 좌회전해서 올라오시게 되면은 이러한 비경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대단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그랜드 캐년. 이 도로가 지금 빨리 개통이 좀 돼가지고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 와서 한번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깨비가 여기는 차를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터덜터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저 차도 저 길을 지금 공사가 안 끝났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저 구간이 하루빨리 좀 완공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저 밑에 여러분 제법 잘록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저 부분으로 가시면은 정선 영월로 펼쳐지는 동강이 되겠습니다, 동강. 아, 여기도 좁아지네. 아, 그럼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아이고, 아름다운 아주 경치가 아주 좋네, 좋아 아주. 저 밑에서도 여기까지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될것 같네. 하루빨리 공사가 끝나가지고 이 지역 사람들이 아주 와서 편안하게 놀러 갈수 있도록 빨리 공사를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특히 그 정성군 에, 이 도로 부분을 담당하시는 에, 분께 에, 빨리 좀 완공을 좀 에, 해 주실 것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야, 어쨌거나 옛날에는 아예 에, 여기 길이 없었는데. 아하, 차 돌려와야지 뭐 될 수 있어. 아이고 세상에, 이런 데가 다 있단 말이야 이거. 응? 자, 도깨비가 여러분 찾았습니다. 에, 한국의 에, 정선 캐년, 정선 캐년. 에, 미국에는 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면은, 아, 한국에는 에, 정선 캐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선 캐년. 어이구, 고기도 많고. 자, 여러분, 에, 도깨비가 이 강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자면은, 아, 태백의 에, 서쪽 편에 한백산이 있는데요, 한백산. 그 한백산에서 발원을 한다,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한백산하고 아,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아, 금대봉에서 에, 발원을 한다. 자, 이게 이 강이 에, 고한 사부 고한을 지날 때는 에, 지장천이 되는 것입니다, 지장천. 하하, 여기 딱 보니까 개를 가져와서 얌얌 해먹은 것 같은데. 얌얌얌. 아이고, 이런 참. 에이. 자, 자, 도깨비의 에, 정선 탐방. 오늘 에,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에, 터덜터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자, 저 밑에 저 짤록한 지점까지 가시면은 저기가 그 예, 영월과 정선을 관통해서 흐르는 예, 동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네요. 아, 이거 상당히 물도 깊은데. 자, 여러분 잘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아, 도깨비 칭 에, 정선 캐년, 정선 캐년. 자, 미국에 그랜드 캐년이 있다면은, 에, 정선에는, 정선 만면 쪽에는, 에, 정선 캐년이 있는 것입니다. 캐년. 아, 발음이 좀 이상한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엄청난 석회암 절벽이 에, 위세를 떨치고 있는데요. 자,
아름다운 경선. 아이고. 아. 한백산에서, 아, 발언하는, 아, 그, 하천이, 예, 이 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예, 한백산 금대봉에서, 예, 시작되는 그, 깨끗한 맑은 물이, 예, 어찌 보면은, 예, 이런 비경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한번 설명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협곡도 결국은, 예, 한백산에서 내려오는 그 거친 물살이, 예, 수수 만년 동안 깎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 원래 계곡이 이렇게 깊진 않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 이거 물고기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예, 도깨비가 한번 멀리 멀리 한번, 예, 가보려고 했는데, 예, 도깨비가 오늘 또 여기서 탁 사로잡히고 말았네요. 자, 요 근처에서 여러분, 예, 시간을 또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정선 저쪽으로 한번 휘 돌아보려고 했는데, 자, 이거보다 더 좋은 풍경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강에는 물고기도 많고, 아, 절벽은 까칠, 아, 도깨비 칭, 예, 정선 캐년, 아, 이거 좋네, 좋아. 여기 내려와야지. 아이고, 물도 깊고. 아, 따, 참, 멋지네, 멋져. 자, 여러분. 예, 저 위에 절벽에서 낙엽이 우수수수 떨어지고 있는데요. 아, 정선이 에, 태백보다는 좀, 에, 지대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에, 여기도 예외 없이, 에, 가을은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자, 아름다운 정선, 에, 선평역으로, 에, 도깨비가 들어와서, 아, 계속 주변 경관을 살피고 있는데요. 바람결에, 에, 자연스럽게, 에, 흔들리고 있는 이, 이 억새 사이로, 아, 제법 까칠한 찬바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오늘 도깨비가, 아, 노랗게 물들어가는, 에, 낙동리, 강변에 그 억새를 구경하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좋아요. 자, 청암 절벽이, 에, 깎아지른 석회암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 에, 바위가 특징이 새카만 모습을 아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카만 모습. 아이고, 이것을, 에, 정선 지역 비경, 이렇게, 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폐광 지역, 에, 4개 시군의 어떤, 에, 뛰어난 경치를, 에, 널리 알리고 싶은 도깨비가, 에, 강변을 지금 터덜터덜 걸어다니고 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고기도 많고요. 좋아요. 풍경이 아주 그럴듯하네.
과연 얼마를 더 받아줄 것이냐. 저 결벽 좀 봐봐. 아, 참. 대단하네, 대단해. 아이고, 오늘 또 좋은 구경을 도깨비가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도깨비가 길이 아닌 곳을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저기 아주 역시 좀 봐라. 이야, 대단하네, 아주. 이건 뭐, 이렇게, 꼬마나. 우리가 이제, 그렇지. 자, 이 장면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